오늘은 아무래도 비빔만두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견하!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네요. 교대를 곧바로 지나왔어. 오늘은 혜미가 오랜만에 또 먹고 싶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어야 할 것이야. 저 여기 맛있는 거지? 혜미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아 정말? 이 더운 날 이제 맛있어야 될 텐데. 여기는 조금 가풍사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곳은 국립국악원 해장한 삼정 더 파크가 있는 그곳 호 바로 옆에 있는 부산 진구 연지동에 왔습니다. 좁은 사랑이란 게 여기렸다. 주차를 잘못하면 아작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차가 좀 상그러울 수 있어요. 이 집입니다. 동네 분들에게 사랑을 가득 받는 식당 논뚜렁 보리밥 팥칼국수입니다. 와, 바로 옆에 연지 초등학교도 있지만 주변에 교육기관들이 많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비빔만두. 당동이 거의 사라진 요즘 정말 먹고 싶은 메뉴였어요. 토요일이라 점심시간을 살짝 지나왔는데도 사람이 좀 있네요. 원래 테이블이 아니었어? 바닥에 앉은 거였는데. 아 테이블 생겼어? 어. 안에 과연 자리가 있을런지? 오, 논두렁 밥두렁 입에 털어넣어야 되는데 논두렁 맘에 두렁 들어가볼까요? 어, 쏭. 아, 신발을 벗어야 되는군요. 안녕하세요. 족발은 청결하게. 내부는 이런 모습인데 테이블이 한 8테이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뭔가를 바로 가져오시네요. 자, 입구 자리 쪽에 앉아봅니다. 들깨, 그냥 들깨 칼국수 하나 하고요. 막 쟁반 비빔국수 하고 비빔만두, 야채 비빔만두인데 메뉴입니다. 보리밥도 많이들 드시던데 일단 비빔만두 하고 혜미가 먹고 싶었던 들깨 칼국수 하나 하고요. 칼국수는 조금 덜 것 같고 그래서 쟁반 막국수를 시켜서 같이 비벼 먹어버리려고요. 오, 나물 포장이 따로 있는 게 특이하네요. 멀리 원산지 표기도 보입니다. 어우, 승룡. 우린 또 더워도 잊어도 숭늉은 따끈하게 먹으니까. 근데 이 자리 한여름이 되면 꾸릉꾸릉 할 수 있겠네요. AIG 꾸릉꾸릉 꺼내야지. 숟가락 젓가락. 꼬마 손님이 왔네요. This is hot rice Korea water. 밥 뜨끓이 동동. 밥 뜨끓이 동동. 뜨끈. 수하네요. 그래도 냉방이 잘 돼서 오케이. 오, 넣었다. 감사합니다. 오, 뭔가 달라. 이거 완전 먹고 싶긴 해. 오, 그랬구나. 달칵 비빔만두가 나왔습니다. 7,000원. 그럴 수 있어요. 풀떼기하고 만두피 나오는데 7,000원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또 비빔만두 매니아들은 없어서 못 먹거든요. 야채가 풍부한데 확실히 장우동 비빔만두 야채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푸짐하기도 하지만 뭔가 쌩쌩하고 뻘건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깨작깨작 비빌 수밖에 없는 게 과감하게 비볐을 때 얼추 된 듯. 앞접시. 와우, 앞접시고 먹고 바로 뜯어버리네요. 기억 속 장우동 만두피는 이렇게 크지 않고 정말 따닥따닥 붙어있어가지고 뜯다가 다 뜯어지고 막. 어, 소리. 어떻습니까, 김이혜미요. 표정 괜찮아. 그때 그 맛이야. 혜미가 요새 입맛을 좀 잃었는데 잘 먹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어, 저 손가락 족발 족발타기? 혹시 저희 그 손가락? 응? 안 터네. 뭔가? 인지적으로 하지 마세요. 오, 내 거 싸주려나 보다. 마이너에 맛있네. 가득 넣어야겠네. 크기가 딱 좋네. 아. 아니 먹어봐. 아니야, 아니야. 자기 먹어. 아니, 자기 먹어봐. 아니야, 아니야. 먹어. 피가 살짝 느끼하긴 한데 바삭거리네요. 양념은 매콤달콤 맛있는 양념장. 야채 중에 당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파쌈 채소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아이들은 장우동 스타일을 좋아하겠죠? 맛있네. 뭔가 장우동 걔네랑은 또 다르네. 응, 잘 알아. 여긴 좀 이런 풀풀거리는 얘가 좀 더 쌩쌩하고 얘도 좀 더 넓어.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땡큐. 불때이 막 한 거 집어이어가 오마야 돼. 오마야 돼. 기름이 좀 있긴 있는데 젓가락으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삭해. 코리아 월남쌈인가? 좀 고기도 넣어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다. 족발 털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찬물이 없으면 안 되겠군요. 2시가 다 된 시간인데 테이블이 만석이네요. 깔깔깔깔깔깔. 일부러 점심시간을 조금 피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지 칼국수가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나란 말쌈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인 스테이크 먹고 싶다. 애들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나오면 같이 먹구로. 이거 네가 산다고. 네네.
너도 기다리는 중이구나. 고생이 많다. 코스가 있다고? 아, 코스가 있어. 아, 여기 먹고? 바로 옆에 카페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오, 비빔막국수가 먼저 나왔네요. 여름에 만드는 네, 예. 막국수 할게 많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막쟁반 비빔국수가 나왔습니다. 7,000원. 아니 근데 이름이 왜 쟁반 비빔막국수가 아니라 막 쟁반 비빔 어쨌든 아무튼 굉장히 둥그렇게 나옵니다. 국물도 하나 나오는데 물막국수는 이 국물이겠죠? 비빔만두랑 야채는 동일하네요. 아까 나한테 준 만두는 쪄 죽어도 들깨를 먹어야 돼. 아, 질 것 같다. 들지만 않으면 그렇게 들면 이제 디비디비 디비생 근데 되게 심플하네.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같이 비벼야 되겠지? 아, 장갑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 비비고 싶다. 장갑이 없기 때문에 면이불을 덮어줘야겠습니다. 아, 근데 막국수 보니까 족발 먹고 싶은데. 아, 너 아직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가게 이름이 논두렁 보리밥 팥칼국수인데 왜 비빔막국수를 시켰을까요?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 이 맛이지 않아? 아니 조금 더 새콤달콤해. 사실 괜히 시켰.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 하나 딱 떼서 Thank you. 덮어서 굳이 이렇게 같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과연 어떨랑고? 이렇게 안 먹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요 타이밍에 국물을 맛봐야겠어요. 칼국수 집에선 칼국수를 먹기로. 맞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들깨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6,000원. 오, 면이 초록색인 것 같네요. 뭐 김치도 하나 나오고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어본 적이 한도 없어요.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약간 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이요. 이게 약간 딴 데랑 다르다. 들깨 국물이. 그래? 어떻게 더 고소해? 예, 약간 50 이상 그 들깨 전문가들 있다 얘가. 그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여기가 진짜 들깨 엄청 잘한다고. 진짜 쫄깃해. 완전 수제비 같아. 느낌은 진득하다기보다는 토로로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면은 양정의 서울 칼국수, 연산동의 미가 칼국수처럼 초록면이네요. 아니 근데 젓가락으로 들어보니까 약간 묵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연두색인 걸로 봐서 연두해요 연두해요. 아, 이런 식감을 뭐라 하지? 해미는 쫄깃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게 탄력이 있는 것보다는 묵직하고 질펀한 느낌. 밀가루 맛이 난다고 싫어하실 분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들깨 국물에는 이 면이 참 잘 어울리네요. 이런 김치 종류는 약간 흐물흐물하고 새콤하면서 다홍 색깔. 전 좀 더 씹히는 김치가 좋아요. 자기야, 이게 맛있네.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먹었는데. 아, 역시 온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래. 그냥 좋아. 아, 나도 들깨 시킬걸. 맛있네. 바로 주네. 그래도 한 번은 더 먹어야 돼. 아, 튀었다. 와, 완전 튀었어. 왜 이렇게 튀어 먹어? 아, 이게 팍 튀었어. 이게. 말은 그렇게 해도 또 이렇게 나눠주는구만. 고마워. 고소하이. 뭔가 두유 같으면서도 텁텁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면발보다도 국물이 맛있네요. 마무리는 역시 숭늉으로 다 아이 완식. 잘 먹었습니다. 오자자게서나 사장님 참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잘 먹었는데 막국수 말고 들깨 칼국수를 먹었어야 돼.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어른들의 장우동이구나. 대신 꼬마 돈가스가 없어요. 저 졸업식 때 장우동 갔었는데 좀 덥긴 하지만 저는 막국수보다는 들깨 칼국수를 추천드리고요. 고려사항은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1도 없어요. 고기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분들은 좀 허전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두피는 바삭하고 야채는 쌩쌩했지만 7,000원이 아주 저렴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몰렸을 때라 그런지 몰라도 칼국수가 좀 늦게 나오고 양이 적어졌다는 거. 그렇지만 오랜만에 비빔만두도 먹고 맛있는 들깨 칼국수 국물도 발견했네요. 인스타그램에서 부산 진구 추룩 추룩현 만두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 비빔만두 먹고 나서는 요코스라고 하네요. 근데 칼
토스트를 사가야 돼. 항상 사가서 저녁에 퇴근할 때 차 안에서 먹으면 이렇게 꿀맛이야. 저희는 유자차 에이드랑 골든 아이스티 그리고 카야 토스트를 먹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토스트도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원했으면 좋겠다. 오, 쾌적하네. 이게 시계인 줄 알았어요. 오, 나왔습니다. 카야 토스트 하나는 저희가 먹고 가고 하나는 포장하려고요. 아이스티 마시고 싶었는데 양이 엄청 많다. 정말 고급진 맛이구나. 달라. 홍차 맛이 나. 이게 식빵으로 된 간단한 카야 토스트인데요. 카야 잼 버터 식빵. 간단한 식빵이지만 캔모아 식빵이 맛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아, 또 먹고 싶네. 카야 토스트 포장에 가는데 혜미가 초업에 왔으니 휘고에서 빵을 사가고 싶다고 하네요. 휘고 오랜만이네요. 지난번에 초업 약선 요리집이었던 나탄에 갔다가 쿠키 영상 때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요. 타르트랑 롤케이크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호두 타르트를 보니까 또 코카처럼 생각이 나네요. 혜미가 먹고 싶었던 빵은 요 오징어 먹물 식빵이래요. 굉장히 식감이 쫄깃하답니다. 저 빵순이 빵순이 자세 여기서 왔는데 식판에 앉아 먹지. 야, 저게 뭐야? 뭐예요? 네, 나 카야 토스트하고 버터일걸? 카야 잼이야? 카야 잼이 뭐야? 카야, 참, 카야 제가 잼. 뭔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맞네. 이그 연두색 잼. 아니, 색깔은 나 알겠지. 그게 뭐냐고 뭐. 아, 카야 뭐 열로 만드느냐고. 그건 뭐지? 카야 이거죠. 페퍼건 없네. 페퍼건 없네. 페퍼 노리지 마라. 노리지 마라. 아, 제일 빠르다. 이야, 제일 빠르네. 너무 맛있네. 약간 사과잼 느낌도 나고. 근데 우리가 와, 물주다. 야, 아니 뭐 우유 이런 거 없나? 커피 이런 거. 정말 생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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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저 뭐 두유랑 많다. 아, 그건 주지 그래. 아니 네가 뭘 먹고 싶은지 어떻게 하는데. 꺼내보라 나 이런 거.